있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대회 대회장이신 용인대학교 박선경 총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대한농구협회 권순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학교법인 단호재단 최재욱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동문회 여규태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동문회 박희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농구협회 이상윤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농구협회 내외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농구협회 김의영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농구협회 박종성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시 시의원이신 대한농구협회 김기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농구협회 이동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농구협회 이상철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농구협회 남재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농구협회 김성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농구협회 유가평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 농구협회 권창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 농구협회 차상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구협회 박노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농구협회 공성배 정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미국 농구협회 김성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대학교 내외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대학교 백준호 교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대학교 구도대학 유병관 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 이근일 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대학교 백남석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대학교 체육지원실 김영학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대학교 학생처 김진표 학생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대학 김순희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대학교 동양무예학과 김창우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본부석 맞은편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동 일어섯 뒤로 돌아 자리여 국기에 대하여 국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통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자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완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일권 뒤로 돌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대회 임원장이신 용인대학교 김의영 교수님께서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2028년도 용인대학교 총장이 전국 용인대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본대회 대회장이신 용인대학교 박성경 총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선수일동 안전대로 차렷! 총장님께 경례! 실력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올해 2018년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용무도 대회를 용인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교를 찾아주신 선수단 및 임원 그리고 본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용무도 가족 여러분, 용무도는 용인대학교 무도 역사의 학문적 토대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무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해가 더할수록 발전과 빠른 성장으로 용무도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있으며 세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선수 여러분, 오늘의 대회가 전통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용무도 인재를 발굴해내는 내실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대회가 단순히 용무도 기량말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무도의 기본 철학인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경할 줄 아는 마음과 예의를 배우며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는 좋은 경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선수 여러분, 승부에 연연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가는 수많은 계단 중에 하나라 생각하면서 항상 자신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내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들의 건승과 본 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용무도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안전대로 차려. 총장님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한용무도협회 원순혁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선수일동 차렷! 회장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용무도 가족 및 내외 기빈 여러분, 2018년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용무도 대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용인대학교를 찾아주신 선수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용무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무도 선수 여러분,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용무도 대회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기준으로 유망주 발굴과 선수층 확대 등 용무도의 위상을 더 높이는 대회로 자리매김을
위하여 왔습니다. 오늘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선수의 경쟁을 통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경기력을 향상을 해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히 겨누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승패의 경쟁 속에서도 돈독한 우정과 침묵을 가지는 대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술과 열정이 용무도 발전에 큰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훌륭히 준비해 주신 용인대학교 박성경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의 건강과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회장님 형님, 이어서 용인대학교 총공문회 김정행 회장님을 대신해서 박희찬 부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연 경례. 용무도를 사랑하는 참가 선수 및 임원 여러분, 그리고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대회 기빈 여러분, 실록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 용인대학교에서 2018년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용무도 대회를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용인대학교 동문을 대표하여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는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용무도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과 임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용무도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용무도는 한국적 종합무술로서 육합과 조화를 바탕으로 정통예법과 각종 무도예법을 접목한 고도의 정신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운동경기입니다. 이러한 용무도의 찹뜻을 되새기며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께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권투를 빌겠습니다. 참가 선수 및 임원 여러분, 이번 대회를 통하여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실력 있는 용무도 선수를 더욱 집중 육성하여 개인 발전뿐만 아니라 국위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회 개최를 위하여 애써주신 용인대학교 박성경 총장님과 대한용무대협회 권수은혁 회장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출전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대학교 총동문회장 김정행 대도. 자리연 경례.
이어서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대 동양체육관 양은용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수여는 본대회 대회장이신 박상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로패 용인대 동양체육관 양은용 귀하께서는 육무도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인 활동으로 열과 성을 다함은 물론 특히 2018년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육무도 대회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뜻을 높이 새겨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26일 용인대학교 총장 박성경. 감사패는 사회자립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체육취자연맹 정희돈 회장님과 TV조선 스포츠 김진욱 부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현재 육무도 발전을 위해 여러 언론에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 선수를 대표해서 용호 용무도 체육관 김진원 선수와 특전 용무도 체육관 김지희 선수의 선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판을 대표해서 대한농구협회 주종윤 심판선생님께서 심판선서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식후 공개 행사가 진행되오니 선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일동 일어서 뒤로 돌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